이제 이쯤 되면 하계 올림픽의 전통으로 고착되어 가는 듯합니다. 2020 도쿄 올림픽 때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샀던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 그 골판지 침대가 3년 만에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다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동계대회라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 대부분은 겪어보지 못했던 평창 올림픽 선수촌 침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때 선수촌 침대는 이후 도쿄와 현재 파리의 침대하고는 완전히 격이 달랐으니까요. 파리지앵들을 6년이 지난 지금도 침대 승부에서 이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엄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88년에 이어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해 두 번째 올림픽 개최를 노리고 있는 현재 파리 올림픽은 여러 의미에서 참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막 직전이었던 24일 파리 올림픽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시설들을 살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리 올림픽은 개막도 전에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3년 전전 세계로부터 조롱과 질타를 받았던 도쿄 올림픽의 골판지 침대가 파리에도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서였죠. 골판지 침대에 직접 누워본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공식 석상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파리를 찾은지라 파리의 유서 깊은 명소들이 웅장하고 의미 있는 경기장과 행사장으로 변신하는 올림픽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서울에 혁신적으로 접목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며 칭찬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선수촌 침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던 걸 보면 골판지 침대만은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골판지 침대가 올림픽 선수촌에 처음 등장했던 건 당시 코로나 대확산으로 2021년에야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 때였는데요. 당시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친환경적 올림픽을 위해 종이 침대를 설치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성인 선수들이 눕기에는 외관상으로도 너무 부실해 보여 비웃음을 사야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수들이 방방 뛰거나 하면서 침대 내구성을 시험해 본 결과 진짜로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여 SNS상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듬해 초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이 골판지 침대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외부인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등 비판받을 거리가 많았지만 적어도 침대만큼은 예외였는데요. 도쿄 올림픽 때 골판지 침대를 겪어봤던 미국 여자 럭비 대표팀 선수 일로나 마언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촌 침대를 보고 난 골판지 침대에서 자느라 허리가 다 아팠는데 전자동의 다양한 모드도 제공된다고 침대도 꽤 크네라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오를 비롯한 하계 올림픽 선수들은 중국도 이러는데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 침대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코로나 시국이라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라도 있었던 도쿄 때와 달리 그런 것도 아닌 이번 파리 대회에서도 골판지 침대가 등장했으니까요. 덕분에 도쿄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 마오는 또다시 허리 아픈 골판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개막 직전인 23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는 하중 250kg까지 견딜 수 있다며 내구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선수촌은 선수들의 의견, 반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첫단서가 특징이라며 이번에도 골판지 침대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위원회의 설명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차라리 인간이 죽는 게 진정한 친환경이라고 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환경이라 해도 이렇게 지나치게 불편한 환경을 선수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선수촌에서 지내는 선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영국의 남자 다이빙 선수 토머스 데일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수촌에 있는 골판지 침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가 어떤지 보여드리겠다며 침대 위에서 방방 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데일리는 침대 프레임을 손으로 두드려 보며 박스 같다고 했는데요. 도쿄 올림픽 때 골판지 침대를 실제로 경험해 본 호주의 여자 테니스 선수 다리아 사빌 역시 틱톡에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도 시험해 본다며 골판지 침대 위에서 달리고 몸을 던지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시험 결과
불행 중 다행히도 내구성 테스트는 통과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내구도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선수들도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 튼튼하다는 이야기만 했지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실제로 스웨덴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선수촌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해 자국의 대표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현지 매장에서 매트리스를 따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침대 구조 이전에 매트리스부터 질이 안 좋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스웨덴 여자 핸드볼 대표 선수 자미나 로베르트는 문제는 골판지 침대 틀이 아니다. 이건 나에게 딱 맞는다. 문제는 딱딱한 매트리스다. 새 제품이라 부드러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는 이를 기다릴 수 없었다. 처음부터 잘 자고 싶었다며 매트리스를 새로 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조직위 측에서 매트리스도 선수 편의를 생각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선수촌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침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가 저탄소 올림픽을 표방해서 한여름에 열리는 대회임에도 선수촌에는 에어컨도 없는데요. 그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은 냉풍기를 따로 준비해가 선수들의 방마다 비치해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식성에 따라서는 꽤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쪽도 저탄소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선수촌에 매일 제공되는 50가지 메뉴 중 절반은 완전 채식으로 해서입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기는 하니 그 자체가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게 종목을 불문하고 모든 선수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특히나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육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선수들한테 이런 식단은 너무나 푸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선수촌을 찾은 영국 올림픽협회 수장 앤디 앤슨도 파리올림픽엔 음식 품질 문제가 있다.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에게 제공되는 고기는 생으로 제공됐다. 며칠 내로 극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며 영국 선수들은 별도로 마련한 선수촌 인근 훈련소에서 식사하고 있다. 음식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추가로 영국에서 요리사를 불러오기로 했다며 부실한 선수촌 음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요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욕먹는 영국에서조차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6년 전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평창 올림픽 때 선수촌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선수촌 침대만 해도 골판지 같은 걸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고급 호텔 같은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대였으니까요. 단순히 침대만 좋은 거라면 베이징도 마찬가지, 아니 어쩌면 기능적으로는 더 위라고 할 수도 있으니 굳이 평창이 언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평창이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건 선수촌 침대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음식 맛까지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답시고 실제 운동 선수들에게 필요한 닭고기나 계란도 넉넉히 주지 않는 파리와 달리 평창 올림픽은 한식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여러 문화권에서 온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메뉴들을 푸짐하게 준비했는데요. 동계 올림픽이란 특성상 하계 대회 때보다 그 수가 적었던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할랄 푸드도 따로 넉넉하게 준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창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선수촌 시설과 음식에 대해서만은 지금도 평창 올림픽을 가장 높이 쳐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하계 올림픽 선수들은 두 대회 연속으로 평창 때 수준은 고사하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잠도 편히 못 자는 선수촌에서 지내야 하니 평창 올림픽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겠네요. 평창 올림픽이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선수촌과 관련해서만이 아닙니다. 치안과 관련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파리 올림픽은 단순히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의 안전 문제를 넘어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들의 안전마저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르헨티나 남자 축구 대표팀의 티아고 알마다는 23일 훈련장 라커룸에 침입한 도둑에 의해 한화로 7,500만 원에 상당하는 시계와 반지를 도둑맞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인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는 프랑스 치안 당국은 우리에게 사사건건 인증이나 신분 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남자 축구 대표팀만 이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닌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진 일이라 엄밀히 말해 프랑스 측 잘못은 아니지만 파리로 가던 호주 사이클 대표팀 차량이 파손된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5일 호주 BMX 프리스타일 대표 선수인 로건 마틴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절도범한테 털린 차량의 처참한 몰골을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자전거 등 중요한 물품은 숙소에 둬서 무사했지만 지갑과 가방 등이 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파리올림픽과 달리 평창올림픽 때는 선수들이 이런 사고를 겪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대도시인 파리와 한국 기준으로도 시골인 평창에서 열린 대회 치안 환경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파리올림픽에서는 목격자가 여러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선수단 차량 유리를 깨고 물건을 털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시간과 장소만 잘 고르면 목격자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음에도 유사한 일이 터지지 않은 평창과 비교될 수밖에 없죠. 이렇듯 개막 전부터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었던 파리올림픽 덕에 다시 한번 6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잘된 대회였는지 입증되고 있는데요. 2036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때의 모습을 하계올림픽에서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